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민주당이요, 2030 세대를 겨냥해서 발표한 현수막 문구가 청년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나에게 온당,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,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,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? 그런데 이 중에서요, 요 두 개는 2030이 아니라 그냥 정치인들의 소망 아닌가요?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,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. 아 참, 나에게 온당이 아니라 멀어져 간당이 될지 걱정됩니다. 11월 20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